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좀 그 알맹이 없는 대책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더해서 이제 전세 시장 안정 관련해서도 나왔거든요. 이제 전셋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도 따라서 오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제 빌라 시장이 사실 전세 사기 여파로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역전세 발생하고 심지어 역월세까지 발생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이제 그 임차인들 구하기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지금 전세 값이 좀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또 가속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빌라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이게 전세 시장 그 전세 사기 같은 것들 여파로 인해서 사실 그 빌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게 비아파트와 아파트는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가격대가 다르잖아요. 가격대가 확연히 다르고 이제 황금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아파트가 이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층이 달라요. 수요층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비아파트, 그러니까 빌라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그 전세 값을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제 소득 수준인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거주를 하는 곳으로부터 일자리가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빌라 같은 곳에 이제 전세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요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비아파트 공급만 얘기하고 있어요. 왜냐 아파트 공급은 위에서 3기 신도시나 뭐 재개발,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딱 그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요.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토지 보상이 완료돼서 짓는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전청약 제도를 없애면서 사전청약이 뭐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던 시점보다 많이 늦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2029년까지 뭐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현재 이제 토지 보상이 뭐 완전히 완료된 사업지가 이렇게 전부 이제 다 완전히 완료가 되진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갈 절차가 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29년에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착공 들어가야 29년에 분양이 가능한 거잖아요. 한 3년 정도 걸린다 짓는데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잡으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그 철거 착공 같은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사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으로 좀 신뢰도를 많이 잃은 상황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간에 공급이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아파트 공급을 좀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인허가 물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시장에 멈춰 있는 사업지들도 꽤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허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PF라던가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비아파트 공급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수요 자체가 층이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을 뭐 그 안정화를 시킬 수 있냐 또 이제 아파트 수요층의 어떤 주거 만족도를 또 충족을 시킬 수 있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차선책에 불과하지 뭐 이게 어떤 전체적인 주택 공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또 내놓은 거는 공공 매입 임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매입 임대 주택은 보통 SH나 LH에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매입 임대 주택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은 주변에 싼 땅을 사가지고 인프라 갖추고 그냥 아파트를 지으면 이게 택지나 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싼 값에 이제 원가대로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미 지어져 있는 뭐 빌라나 다가구 단독 이런 것들을 LH나 SH에서 매입을 해서
이거를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다시 전세를 주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매입가가 문제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. 그럼 시세대로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, 이 매입가가 굉장히 상당히 높아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제 택지 개발을 통해서 뭐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그와 비교를 했을 때, 이 공공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. 예산의 범위에서나, 그리고 이제 그 뭐 빌라나 다가구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그 한 동을 매수하더라도 사실 몇 세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또 대규모 공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정책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에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은 지난번 1월에 이제 대책에 나왔었던 거죠.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면서 올해 내년에 짓는 신축 비아파트,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, 그리고 서울은 6억 원 이하, 그리고 그 수도 그러니까 지방은 3억 원 이하 뭐 이런 주택을 사시면은 이 주택세 포함을 안 해요. 그러니까 그 양도세나 뭐 종부세나 취득세 산정할 때,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래서 이제 그 한참 좀 각광을 받았던 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한강변에 좀 그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빌라 투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. 이제 그 제가 그 최근에 본 기사에도 보면은 뭐 자양동이라던가 용산 쪽이라던가 이런 쪽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지어졌던 소형주택을 또 사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,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책을 잘 보시고요. 이 정책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투자를 좀 고려를 하시면 이제 그 투자,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투자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맞춰서 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왔던 대책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세제 혜택도 좀 주고, 또 이제 나라에서 직접 사들여서 이제 매입 임대, 그래서 뭐 전세 수요에 대한 뭐 충족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좀 매입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데,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이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구체적으로 좀 딱 드러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뭐 술렁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게 이제 그 정부에서는 보시면은 여기 그 그 주택 공급에 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착공 물량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이제 1월, 5월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증가를 했고, 그리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 증가를 했다. 평균보다 많다.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선호단지인 재건축,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, 지금 입주 물량이랑 착공 물량 이미 이제 인허가 받았던 그런 물량들을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인허가 물량이 문제라는 거죠. 시장에서는.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 이제 지금 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4%나 감소를 한 상황이고, 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은 이제 그 한 5년쯤 후에 착공 준공 물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고,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올해 초에 연내 54만 가구 주택 인허가 목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뭐 한 23% 수준밖에 인허가가 안 됐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하반기 동안 한 40만 가구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죠.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인허가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른 주택 공급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, 실제로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라던가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
가격 상승률 보면은 이전 주보다도 뭐 상승한 건 당연히 그렇고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동산 대책 리뷰는 뭐 이 정도로 보시는데 7월 25일 대책, 그러니까 7월 18일 대책에 대해서 이제 시장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7월 25일에 또 연달아서 대책을 냈어요. 한 일주일 만에 낸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또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착공은 뭐 이렇게 늘었고 뭐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최근에 뭐 이런데 공사비 갈등 있는 이런 사업지들, 재개발, 재건축 사업지들 관련해서도 뭐 성공적으로 이제 파견 중재해 가지고 사업이 가도록 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고 7월 18일 대책에서 좀 더 구체화가 아주 많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부가 여러 가지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거는 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화경.